아, 예. 그 한방의 마음이 있잖아요, 우리 인간이. 예? 한방의 마음. 아, 그렇죠. 이제 아, 네. 한방의 뭔가 네. 사실 그런 게 맞아요. 있잖아요. 뭐 먹는 것도 그렇고 한방에 네. 몰아먹자도 아, 있고. 한방에 몰아먹자요? 아니 그러니까 너무 처음 조그만 듣는데요, 저는. 너무 조그만 걸 나눠 먹느니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 몰아주자 이런 아, 거 아니에요? 뭐 그런 건 있죠. 그런 거 네. 그런 거 그렇죠.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일 수도 있잖아요. 사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좀 일확천금. 네, 그래서 그럼요. 로또 뭐 이런 예, 것도. 그쵸. 그런 것도 긋고. 왜냐하면 이게 아예 0%는 아니니까.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고. 그렇죠. 왜 나만 안 돼? 왜 이런 네. 마음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럼 두 분은 그냥 현실에서 그런 사행심이나 이런 저 한방의 꿈이 좀 있어요? 한방의 꿈 저는 예. 좀 있긴 했었어요. 예. 근데 이제 또 서른 넘어가면서 천천히 가야겠구나. 그러니까 좀 현실을 좀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와닿는 얘기예요. 내가 이 얼굴로 그냥 나가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아니요, 것이다. 막 이랬는데. 그런 생각 안 했고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예. 나도 빨리 잘 되고 싶다. 예. 뭐 이런 생각을 그런 많이 마음이 했는데 있죠. 예. 지금은 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뭐 능력이나 이런 게더 탄탄해야지 앞길이 있으니까 예, 천천히 열심히 가야지. 네. 뭐 이런 생각하고 류진열 있습니다. 씨는? 저 지금 한방 중이에요. 예. 네. 데뷔하고서부터 지금 한방인데 지금 네, 좋네. 네, 방자가 아직 예. 없어가지고 쭉 지금 계속 그래, 하고 있어요. 여전히 한방 중이다. 네. 이거 좋네. 네. 그쵸, 인생 한방인데. 같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, 한방이죠. 그러니까 네. 긴 인생의 한방. 그죠? 네. 긴 인생 한방. 좋네요. 예.